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용천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좀 그 용천에서 유명한 그런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고, 단지 좀 상단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약간의 경사는 있는 편이지만, 조망권이 정말 훌륭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요 뒤쪽으로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프라이빗한 그런, 단지 내에 있으면서도 좀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수 대지 면적이 260평이 넘고요. 도로 지분까지 하면 300평이 넘는 넓은 마당에 아담한 주택을 좀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추천을 해드릴 만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 역시나 뭐 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도 넓고요. 우수시설 다 도로 밑에 지중화 작업 되어 있고, 예. 뭐 하여튼 좋습니다. 주변 굉장히 풍광 좋고요. 좌측으로는 야산이 또 받쳐주고 있고, 그런 부분 굉장히 쾌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외부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입로 방금 말씀드렸고요. 지금 지적 경계에 따라서는 발파석으로 이렇게 석축 작업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조경수들과 그 다음에 뭐 화초들 뭐 여러 가지 뭐 꽃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좀 화단을 잘 연출해 놓은 모습 좀 볼 수 있고요. 요런 부분은 시간과 좀 애정이 많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예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오시다 보면은 우측에 지금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 네, 주차 두 대 정도 여유롭게 전용 주차장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주차장 우측에는 이렇게 마치 인사를 하는 듯한 소나무 한 그루가 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좌측에 뭐 야외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치 조형물도 이렇게 보이고요. 종들도 이렇게 좀 있고, 지금 장미꽃이 타고 올라가고 있네요. 양쪽에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예쁜 아치형 입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이것도 현무암 디딤석으로 이렇게 연출된 부분 따라서, 네, 가시면은 바로 현관문이 저기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좌측 부분도 보시면은, 네, 화단 굉장히 예쁘게 조경수들로 이렇게 조성해 놓은 모습도 볼 수 있고, 꽃과 나무들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고 약간 자연과 좀 더불어 사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들고, 아무래도 실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관리도 그만큼 잘 돼 있는 모습. 요거는 조금 눈에 확 띄네요. 요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요거 있고요. 여기 뭐 아담한 텃밭 이렇게 또 해 놓으셨고, 각종 장미꽃들 이렇게 또 심어 놓으셨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화단 하여튼 관리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흔들 의자 그네 이렇게 또 흔들 의자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도 보시면 저 무슨 탑 같은 조형물들도 군데군데 저렇게 있습니다. 약간 저런 게 사실은 좀 고가잖아요. 네, 저런 것들이 군데군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또 큰 소나무들도 있고 자연석 요것도 좀 특이해 보이네요. 네, 요런 부분이 어쨌든 잘 조화가 잘 돼 있습니다. 조형물과 조경수들 또 화단 꽃들, 네, 이 세 가지 조화로 정원이 굉장히 예쁘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중간 뭐 유실수들도 좀 보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야외 수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야외 수도가도 있고요. 네, 영상에 보시는 그대로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됐고, 잔디도 뭐 쉴 틈 없이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넓은 면적의 잔디가 지금 보시면 하여튼 뭐 관리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됐고, 집 주변으로는 방부목 데크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데크도 짜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자, 주택의 우측 부분인데 여기는 현재는 물이 흐르진 않아요. 아는데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는 물이 좀 빠질 수 있게 단지 내 전체 물이 빠지는 그런 통로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십니다. 보시면 다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물 빠지는 길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내려갈 수 있게 사다리도 하나 갖다 놓으셨고, 네, 그리고 주택의 이제 우측 부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운동도 하시고 창고로도 쓰시고 이런 공간, 이렇게 또 차양망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요. 뭐 농기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대지 면적에 비해서는 좀 주택이 아담하죠. 아담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집 크면은 또 뭐 청소하기 힘들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좀 나만의 예쁜 정원을 꾸미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한 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자, 주택의 뒤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가면 판넬로 확장된 부분 보일러실 같고요. 보일러실, 그다음 여기 대용량 충전식 가스통이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셰퍼트 굉장히 멋있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창고 상단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예, 3km짜리가 시공이 돼 있고요. 네, 전기세도 뭐 별로 얼마 안 나오겠네요. 예, 얼마 안 나오실 것 같고. 자, 이렇게 외관 한 바퀴 쭉 둘러보셨어요. 네, 무슨 약간 소규모 야외 무슨 약간 카페 같기도 하고, 가든 카페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좀 나고, 이런 예, 부분, 이런 조형물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예, 뭐 약간 구경, 저는 지금 구경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건축물의 외관은 벽돌 마감돼 있고요. 징크 지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현관 입구에 이렇게 또 어닝이 예, 설치가 돼 있고요. 자, 계단은 이제 방부목 데크로 돼 있네요. 들어가시면은 전실 있고, 좌측에 신발장 예, 이렇게 돼 있고, 3단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바로 이제 거실입니다. 주방과 거실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고요. 좌측에는 네, 욕실, 예, 널찍한 욕실, 샤워부스 다 돼 있고, 뭐 수납 공간도 상부장 잘 돼 있고요. 욕실, 평범한 욕실 이렇게 돼 있고, 좌측에는 주방,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거실,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오픈형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3구 가스레인지가 빌트인이 돼 있는 모습이고, 냉장고도 하나 들어가고요. 옆에 이제 다용도실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실 거주하실 때는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 근데 지금 요 부분은 다용도실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쪽에 다용도실이네요. 없는 게 아니라, 다용도실로 쓰시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좀, 조금 뭐 방으로 쓰셔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면적이 넓어가지고 지금은 다용도실로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외부 창고랑 또 연결되게끔 문이 이렇게 예, 돼 있고요. 외부랑 연결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다용도실로 쓰긴 써야겠네요. 세탁실 때문에. 예, 다용도실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방. 예, 방. 이쪽이 안방 같습니다. 붙박이장 다 시공돼 있고요. 집 안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지금 제가 밖에 좀 굉장히 더웠는데, 예, 집 안이 지금 에어컨도 안 틀으신 상태인데 바람이 좀 잘 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시원합니다. 집 안이. 예, 방 보셨고, 아, 사장님이 수석을 하시네요. 예, 이쪽에 또 수석 전시장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또 아담한 방이 예, 이렇게 있습니다. 아, 주택이 뭐 한 21평, 창고까지 하면 한 23평. 예, 주택 부분 21평인데, 그래도 방 두 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뭐, 이렇게 구조, 웬만한 구조는 다 나오고, 딱 두 분이서 거주하시기 좋은, 네,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저거는 제가 짐 봤는데, 저기다가 이제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또 이렇게, 예,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건 참, 예, 아기자기하고, 예, 귀엽습니다. 자, 내부까지 이렇게 다 보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옥천리의 용천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단지 내 입지에 있고요. 예, 소재하는 그런 전원주택이었고요. 굉장히 아담합니다. 아담하고 넓은 좀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구석구석 좀 잘, 예, 구성 요소들이 구석구석 잘 포진이 돼 있어 가지고 삼박자가 좀 잘 어우러지는, 예, 약간 굉장히 프라이빗한, 예, 그런 입지에 있는 전원주택 되겠습니다. 저 뒤쪽으로는 지금 뭐 이제 토목공사는 조금 돼 있는데, 집이 뭐 언젠간 들어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조용하고요. 네, 조망권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딱 마운틴뷰 나오는, 네, 그런 입지,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은 여기까지 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